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만 총 47곳이 참가했습니다.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 여파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 1분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시대 제약바이오주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아스코도 있고 뭐 바이오 USA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투자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진 대표님과 알아볼 텐데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한때 뭐 HLB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완전 죽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월 달에 이제 HLB가 FDA로부터 CRL을 수령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또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의 좀 제한은 상승세를 좀 막는 부분은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오늘 어제였죠.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19%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완전히 좀 바꿔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통상 이제 아스코 이런 일정 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아스코에 나갔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유한이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달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랭라자 같은 경우에 좋은 또 결과치를 내보였고 또 알테오젠도 아스코에서의 내보였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비대증 관련된 치료제가 다른 화이자랑 경쟁 구도에 있는데 훨씬 더 좋다, 성능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좋은 성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 추세로 좀 갔는데 좀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에서 좀 물러나면서 원래는 바이오 쪽으로 일정들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을 화장품, 음식료 그쪽 관련된 이제 실적이 기반되고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주도 섹터가 옮겨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지금 바이오 USA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정이 6월 달부터 또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의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 8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 앞당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결과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는 또 학회에 대한 모멘텀 일정들이 있고 또 기업들의 굵직한 이벤트가 계속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좋은 성과를 내보이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기업들도 같이 기대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터졌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유한양행도 계속 꾸준하게 기대감이 임상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게 반도체가 약간 쉴 때 오히려 턴하면서 화장품이나 실적주로 갔고 이번에 다시 바이오로 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오늘 또 변수인 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오늘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제약바이오 또한 관심 밖으로 약간 물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양강 구도로 갔었을 때를 잘 기억을 해보면 시소 타는 것처럼 주도 섹터가 시장에 두 개가 있으면서 같이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물론 바이오가 그 정도 2차 전지의 산업만큼의 이런 큰 파워력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가 오늘 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에 대한 통과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진정시켜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지속성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가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이제 진짜 납품으로 이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바이오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대장주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알테오제는 수급도 어저께 19%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알테오제는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 훈풍의 분위기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알테오제는 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7,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뭐 2차전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2차전지가 약간 또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런 빈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곰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의 바이오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바이오 USA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 중국이 빠지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의 반사익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분기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는데 공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CDMO 분야에서의 확충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거래일 0.1%가량 오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일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창사일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올해 5월에는 바이오 시밀러 최초로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특허를 취득한 옴니클로를 전시회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떠한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MSCI 한껏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와 함께 미국 내분비 학회에 대한 지속형 말단 비대칭 치료제 연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하면서 어제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뇨병학회가 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일에는 1% 이상의 어제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 V자 반등을 나타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4% 이상 상승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죠.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학회들이 글로벌에서 지금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50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26곳,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제약바이오주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픽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최근 들어서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2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한번 레벨업이 된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작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지 알테오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종목이요? 네, 알테오젠은 근데 지표로서는 꼭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먼저 같이 좀 보면 일단은 ADC 치료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ADC 치료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특정 암세포만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괜찮은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도 앞다퉈서 가지고 가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기술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10건을 지금까지 이뤄낸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봤던 기업들이 더 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하지만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적자 기업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술 수출 잘해도 왜 적자이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수출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너무 좀 별로인 제약사들이 많다라는 네, 네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냈습니다. 한 가지의 단점을 이제 덜어낸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이었던 부분도 얀센과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성사를 시키면서 또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을 해낸 기업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꼽히는 것은 이 회사에 약이 없다, 신약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기술 수출인 기업인 중국의 푸싱제약이 또 지금 이 회사에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가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상이 경쟁 회사에 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약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지금 빠르면은 2025년에 조건부 허가 신청도 중국 당국에 좀 낼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 보면 첫 번째 리가켐 바이오의 신약이 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세 가지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가켐 바이오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7만 2천 원 정도의 돌파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도 좀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만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의 돌파 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 부분을 잘 치고 나가준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덜 오른 이제 아스코의 일정이 있었고 그동안에 좀 성과를 잘 보인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가켐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켐 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어요. 최근에는 뭐 어쨌든 약간 쉬고 있는데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네요. 뭐 알테오젠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쏠리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네, ABL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아스코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파트너인 바이오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ABL-503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 한 사람한테는 완전 간해라는 이런 결과치를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일곱 사람한테는 종양이 30% 감소를 하는 여섯 명한테는 이제 중간 간해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끝까지 아직은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기술 이전 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 USA가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과 더 활발하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학회인데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지금 이제 그랩바디 T에 대한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를 결과치를 또 도출해낼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내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반응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BL 바이오까지 봤고 김대준 대표님도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제약 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방금 얘기한 리카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오리온에서 인수한 회사이죠. 네. 올해 들어서 제약 바이오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판단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학회가 계속 예정돼 있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가 최근 4.7에 4.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네. 세 번째는 세제 개편입니다. 저는 세제 개편에 주목해서 종목의 픽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뭐 금투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고 상속세가 있습니다. 네. 저는 상속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배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창업주들이 회사를 창립한 시기가 대략 70년, 80년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2022년, 23년, 뭐 25년 이쯤에는 창업주들의 나이가 70대나 80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계가 되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승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네, 삼천당 제약이 대표적인 승계 이후에 주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최근에 승계 이슈가 있고 또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때 저는 휴원스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어요. 예.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발전시켰는데 시총은 3천억 중반이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PBR 1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렇네요. 우리가 네. 많이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는 승계를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면 일단 배당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배당을 해서 축적된 배당 자금을 통해서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가거나 또는 이제 비상장 기업을 이제 우회 같이 상장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겠죠. 근데 휴온스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요. 배당 정책도 앞으로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휴온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네네. 우리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특별하게 특정 가격을 지어서 해당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증가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할해서 접근하는 형태로서의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원스 제약바이오 우리가 뭐 이벤트나 임상에 관련돼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김대준 대표님은 후계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 예전에 삼천단지약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휴원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좋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